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패밀리 여러분, 데일리커입니다. 오늘은 인텔 13700K에 NGX N7 Z790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조립 세팅을 했고요. 조립 세팅을 하다 보니까 또 특이한 면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NGX 메인보드를 사용을 하고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 시스템 팬이 전부 LED 불이 들어오고, 그리고 순행 LT720 LED 불도 들어오고 그래픽 카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예요. 하지만 어느 순간에 5V RGB에 연동되어 있는 LED는 다 꺼져 버립니다. 텍스트 메인보드에서 5V RGB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NGX 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크라켄 캠이라는 어플이 필요합니다. 보통 크라켄 순행을 설치하고 관리를 할때 캠을 까는데요. 이 시스템 팬들도 크라켄 캠에서 관리 설정을 합니다. 그래서 크라켄 캠을 설치했고요. NGX 메인보드는 별도 5V RGB 컨트롤할 수 있는 어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제가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답은 크라켄 캠에 있더라고요. 자, 설정을 해볼게요. 크라켄 캠에 들어가시면 조명에 들어가면 N7 Z790이라는 항목이 있어요. 여기서 소개를 딱 누르면 RGB 연동되어 있는 환경들, 설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, 이 하단에 보면 타사 장치 5V RGB에서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.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해볼게요. 앞에 톱니바퀴를 누릅니다. 그리고 저는 조명을 했거든요. 그리고 고급 설정에 가서 LED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LED 불이 켜지죠. 적당하게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RGB 두 번째 거 조명 고급, 이제는 그래픽 카드예요. 제가 단자를 따로따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도 쭉 올립니다. 이제 점점 불이 켜지죠. 얘는 제가 설정을 해보니까 한26 정도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. 지금 현재 한 26으로 났고요. 그러면 그래픽카드 지지대에도 같이 화이트로 환하게 LED 점등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. 그러면 Z790 항목에 5V RGB 조명 스크립트 이두 가지가 이렇게 딱 항목이 생겨요. 그럼 여기서 뭐 블리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 아니면은 또 퍼포먼스 변경 다 가능하고요. 나머지 시스템 팬도 마찬가지고요. 핵심 포인트는 NGX 메인보드에서 5V RGB 헤더를 연결했으면 그 헤더는 크라켄 캠을 깔므로 인해서 다 비활성화가 된다. 그럴 때는 크라켄 캠에 들어가서 Z790 소개에 들어가서 각각 RGB 헤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5V RGB 헤더 연결되어 있는 LED 불이 들어온다. 처음에 제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고생 좀 했어요. 왜안 들어오지? 갑자기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는 잘 들어왔는데 드라이버 설치하고 크라켄 캠을 깔았더니 얘들이 확 죽어버려서 왜 그러지? 한참 찾다가 보니까 NGX 보드에서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킷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달았네요. 버티컬 킷으로 그래픽 카드 세우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패밀리 분들도 NGX 보드 사용하면서 5V RGB 헤더 꽂았을 때 LED 불이 안 들어와. 그러면 캠에서 요 환경 설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